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성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뀐 동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진입해가지고 이 기도가 파쇄가 딱 돼버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 사람이 굴복을 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니까 이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권능을 입어요. 우리가 권능을 입게 됩니다. 지성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3단계의 이거를요 실천하시고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읽어줘도 은혜 되죠? 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내 백성이 많은 시험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르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서글퍼요. 말씀하실 때 이 울먹이면서 하셔요.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나죠. 진짜 이걸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어서 속히 가서 일어서라고, 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서라고 해라. 나의 목매인 이 소리를 전해다오. 그래요. 나의 이 목매인 소리를 전해다오.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다오. 그래요.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지금 회개하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과 함께 나의 피를 외쳐라. 죄사함을 외쳐라. 지금은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외쳐야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저 십자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기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요 감동 감화가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집회 끝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네,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셔서 정말 여러분이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오겠습니다. 예, 아멘이었지? 적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아까 저기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고? 불과 유황으로. 무섭죠? 이게 거짓말은 이제 다짐이죠. 얘는 우리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땡기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있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저 목표를 정하세요. 이름을 써요. 그 이름을 누구누구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날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수첩을 들고 와서 그 이름을 불러요. 순이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열린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이 엄마에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찾아봐야죠. 투자를 해야 돼. 또 밥도 사주고 뻥튀기도 사주고 이렇게 차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이 엄마를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방해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결국 주님이 그 사람을 꿈에라도 뭐 지옥이라도 보여줘서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우리 작은 엄마가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저는 사당동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패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전도를 거기서 하면은 주님께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머리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머리를 다 보면서 애치라 그래요. 저 내 불쌍한 내 자녀들. 그 속에 내 자녀가 있다 그래요.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기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딱 그 총신대 앞에 있어요. 총신대 앞으로 그쪽으로 가거라 딱 그래요. 거기 갔어요. 지나갔어요. 계속 가거라. 막 가요. 가면은 성령께서 이 집을 들어가거라 딱 그래요. 들어가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막 그냥 치고받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내가 딱 앉아가지고 그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막 욕을 하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도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이제 그 부인이 와요.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아 어디 다니냐고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갖고 주일날 가겠다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 주일에 몇 번씩 가요.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갔다 2부, 3부, 5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의 종이 또 됐어 결국은.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신문지 있잖아요 전도지. 그거를 참 그 드리면요 목사님이 그때는 엄청 그 유명하시잖아요. 순복음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반응이 좋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복음지를 주면요 다 읽어요 보면서 다 읽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물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는데 제가 사글세 60만원짜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물질 좀 주시면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돕는데 제가 쓸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그 한 번 무릎을 꿇으면 한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여의도는 뭐 그런 기본이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환상에 그 옷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아, 옷을 하라는가 그러면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성령이 음성을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옷장사를 하라는가 그러면서 그 옷 회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옷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옷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아줌마 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요? 돈이 있는데요? 뭔데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몇 천만 원어치 그 옷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몇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웃어버려요. 몇 개 갖고 옷을 어떻게 팝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주세요. 그때 옷을 세 벌을 주더라고요. 세 벌을. 그래서 제가 옷을 세 벌을 가지고 와서 집에 방에 들어와서 사글세 60만 원짜리 방에 들어와서 121편을 넣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이제 시편 121편을 넣고 이제 막 축복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팔릴지어다. 옷을 막 축복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누가 노크를 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봐요. 여기 혹시 그 정장 옷 파는데요? 그래. 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인데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남편은 목사님이고 여자분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장이 필요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수표로 30만 원을 주고 세 개를 사가셨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벌었잖아요. 그거 갖고 또 공장을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막 나한테 아줌마를 어떻게 팔았어요? 제가 몸빼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랬더니만 어떻게 팔았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팔아줬어요. 이렇게 이제 웃으죠 그 사람은. 그래서 더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줬어요 옷을. 그래가지고 그때 옷을 또 갖고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요 그렇게 쫙쫙쫙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옷이 딱 그 이렇게 거의 좀 많이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경을 넓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는데 돈이 저는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는데 지경을 넓히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저희 작은 어머님이 개 대장이에요. 개 하시는 분이에요. 개. 그래가지고 갯돈을 탔어요. 갯돈. 갯돈을 타가지고 보재기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놈 너 장사하니까 쓰고 나중에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 매장을 얻게 됐어요. 매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진열을 딱 한 거죠. 옷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배짱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열두 사업장을 주세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밤마다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열두 지파 열두 사업장을 주세요. 강주, 대전, 제주도 다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전, 강주, 제주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주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대문에서 그 물건을 띄고 저희 이제 매장으로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또 물건을 그걸 띄는 거예요. 띄어가지고 이제 새벽 시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3천만 원 단계가 올라갔어요. 이제 옷이 이제. 그래가지고 옷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전도사님들이 거의 다 저희 옷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그럼 다 벌어서 어디다 주냐고 그래서 돈은 나는 없는데 이제 그 돈을 벌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꼭 그 보내요 사람을 신학생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이사 가는데 돈이 없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시키시려고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거라 딱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접으래요. 그래서 접었어요. 접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신학원. 아주 제가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저희 목사님을 31세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목회를 24년 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천국 가시고 저는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